더 글로리 파트 2 예고편에서 여정이 철창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철창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여정의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겠죠. 그렇다면 더 글로리 파트 2에서 어째서 살인마에게 여정이 이런 말을 하고 그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궁예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은 동은의 말처럼 한 점 구름 없이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아래 화초처럼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죠. 그러다 여정의 아버지가 환자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정에겐 크나큰 충격인데 이 살인마는 그 사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여정 앞으로 가식적인 사과를 담은 편지를 보내 조롱하며 유족을 괴롭힙니다. 여정은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그 고통을 혼자 감내했는데요. 여정은 매일 그를 죽이는 상상을 하며 혼자 분노를 삭히죠. 그런 여정 앞에 자신과 180도 다른 동훈이 나타납니다. 햇살 한번 본 적 없는 듯 무뚝뚝하고 감정의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 여자인데 여정은 그런 동훈한테 자꾸 시선이 갑니다. 물론 이뻐서 그랬겠죠. 성애교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정은 오히려 자신과 같은 부분을 봤기에 동은에게 끌린 게 아닐까요? 다른 점은 여정은 내면의 어둠을 외적으로 밝은 척해 숨기지만 동은은 내면의 어둠을 밖으로 꺼내서 보여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정은 동은에게 끌린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더 글로리 파트 1 중반 이후 여정은 동은을 따라 3명씩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전조는 오랜 시간 다녔던 정신 상담을 그만두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환경을 바꾼다든가 하는 식의 탁상 공론은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은의 복수에 동참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이 변화를 상징하는 대사가 바로 여정이 동은에게 했던 대사입니다. 복수가 끝나면 폐허가 남을 거라고 하죠. 이 대사에 동은은 미친 듯이 웃으며 자신의 몸을 보여줍니다. 여정은 자신의 일처럼 동은의 몸을 보고 분노하죠. 이후에 극 내내 보여지지 않았던 여정의 어둠이 본격적으로 극 후반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궁예이지만 더 글로리 파트 2에서 동은의 복수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여정은 동훈이 복수하는 과정을 곁에서 모두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훈이 복수를 하며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도 지켜봤겠죠. 복수 이후에는 폐허만 남을 거라고 했던 여정의 말과 다르게 동훈은 복수가 끝난 뒤 분명 후련하게 평화로워진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이것은 여정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며 생각했던 신념을 모두 무너뜨리는 일일 것입니다. 복수가 나쁜 것이라는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동훈을 통해 바로 옆에서 모두 지켜봤으니까요. 일전에 제가 더 글로리 파트 2 예고편 리뷰에서 궁예한 것처럼 동훈은 복수를 마치고 사라졌을 겁니다. 여정은 그런 동훈을 예전처럼 찾아 헤매고 기다리겠죠. 그리고 복수가 누군가에겐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여정은 동훈처럼 오랜 여정이 될 살인마에 대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더 글로리 파트 2 예고편에 철조망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저의 주여정의 복수에 대한 궁예질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